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프리뷰는 이번 주 신제품인 HG 라이트닝 제타 건담을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제품의 박스아트 모습이고요. 건담 미드파이터즈 트라이 막바지에 등장한 새로운 제타 건담의 바리에이션이라 할수 있는 라이트닝 제타 건담입니다. 조형 자체가 이미 뭐 하이퍼 제타 건담을 보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기체였죠. 예, 프라모델러는 이제 기존에 나온 제타 건담에서 얼마나 바뀌어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살펴보면은 최종화의 이제 명인배에서 빌드로서 사이카이 미나토와 사카이 미나토 결착을 짓기 위해 유호마가 시작한 제타 건담을 바탕으로 한 건프라이죠. 실드와 라이플을 백팩에 장착하고 백팩 윙을 팔에 장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극중에서 날렸던 이 불새 발사 형태의 자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타 건담이면서 전신에 개조를 했고 특징적인 프로포션을 또 완전 신규로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발매는 2015년 7월 18일, 요번 주 주말에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2,200엔, 국내에서 22,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의 가격대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 제품 어떻게 발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화부터 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닝 제타 건담을 설정합니다. 일단 기존의 제타 건담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선 딱 눈에 띄는 거는 뭐니뭐니 해도 이 백팩 날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갈래로 좀더 갈라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좀더 화려해진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드 부분이나 라이플 무장도 변경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다리 무릎 부분이나 뭐 전반적으로 해서 외부 장갑도 곳곳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모델로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제타 건담을 베이스로 쓸 가능성이 높긴 한데 베이스로 될 제타 건담이 좀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관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신규 파츠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 목업, 별도의 목업 사진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잡지 사진들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지 사진입니다. 뭐 일단 설정화의 느낌은 그대로 잘 살려 있고요. 아까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실드랑 라이프를 백팩에 적게 장비를 할수 있는 기믹이 또 존재를 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조형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불새, 피닉스 버스트 이 자세도 저렇게 또 취할 수 있게 날개가 팔에 장비되는 저런 연출도 가능하고요. 허리 쪽에는 이제 이런 실린더 형태의 디테일을 또 살린 조형이 되어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사진들 뭐 이런 식으로 전시가 가능하고요. 가드립 사진인데 색분화도 생각보다 많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굳이 센서나 이런 부분에 스티커를 제외하고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크게 어색할 게 없을 정도로 의외로 색분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사진과 비교했으면 아까 사진과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걸로 없죠. 네, 그만큼 색분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무장 부분과 날개 부분에 사용되는 이펙트 파츠 부속이 되어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 허리 부분에 실린더 조형, 백팩 부분에는 라이플과 실드를 좋게 장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믹도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피닉스 버스트를 위해서 날개 부분은 떼에서 팔에 저렇게 장비를 할수 있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만큼 많은 사진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네, 아쉽게도 웨이브라이더 변형 기믹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들 적당히 조금 조합을 하면 기존의 제타 건담 파츠와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얼마나 잘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자, 계속해서 각종 기믹들과 세부적인 디테일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 사진들이고요. 네, 제품의 조형 모습과 피닉스 버스트 이렇게 연출을 위한 날개 이동 그리고 각종 이제 액션 포즈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속품들 잘이 사진들 보면은 날개 부분에 쓰는 이제 빔 파츠 부분에 이펙트 파츠는 들어가 있는데
이 피닉스 버스트의 불새 파트도 좀 같이 넣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잡지 공개 사진도 쭉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하비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체가 뭐 이렇게 다채롭게 있지는 않아서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제품은 HG인데 이상하게 사진으로 느껴지는 이 박력이나 디테일의 느낌은 거의 MG에 가까운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게 됩니다. HG치고는 생각보다 박력있는 이런 제품 조형이 인상적이고요. 또 제타 건담 자체가 뭐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라이트닝 제타 건담도 원본 제타에서 그렇게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제타 건담 팬이라고 한다면 좀 많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외부 장갑의 이런 몰드 디테일들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쓴 조형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타 건담보다 날개 부분이 좀 더 커져 있어서 제품의 자체 이제 볼륨감도 상당히 좀 커진 느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색감도 잘 나왔고, 다만 이제 웨이브라이드 변형이 안 된다는 점, 요게 조금 팬 입장에서 약간 좀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공식 사진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사진입니다. 네, 스탠딩 포즈고요. 날개 부분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그리고 각종 실드와 이제 라이플 무장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네, 라이플과 실드는 이제 테크에게 장비를 할 수 있고, 날개 부분은 또 팔에 이렇게 장비를 할 수 있는 기믹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믹들을 이용해서 피닉스 버스트, 불새 사출 이런 거 장면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라이플을 이용한 이런 사격 액션 포즈도 무난히 잘 취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부분 중에서 특히나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중 관절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다리의 조형상 이 종아리 부분 이쪽에 또 스러스터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딱 접는 이러한 가동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래도 다른 포즈들도 비교해 봤을 때 한 90도 정도 가동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팔꿈치는 그래도 상당히 잘 접히는 편이고요. 뭐 전반적인 가동률은 이제 일반 HG 수준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액션 포즈를 취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스 아트 보도록 하죠. 자, 박스 아트입니다. 예, 뭐 팀 단위에 맞춰서 라이트닝 제타 건담과 카미키 머닝 번닥 스타 위닝까지 이렇게 팀 단위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 기체 구성으로 박스 아트가 되어 있는데요. 박스 아트인 만큼 좀 돋보이기 위해서 피닉스 버스트 발사 장면을 이렇게 연출했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좀 평범한 이런 추격 장면, 이러한 형태로 박스 아트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미키 버닝 건담도 이 추후에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세 제품 모아서 또다시 전시를 할 것도 가능해지겠죠. 뭐 박스 아트는 뭐 평범하지만 무난한 팀 구성을 베이스로 한 이러한 박스 아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웨이브라이드 변형은 역시나 불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제타 건담 자체를 베이스로 쓰고 있긴 하지만 기존 구형 제타 건담과의 이제 파츠 호환성이 얼마나 될까, 요 부분에 살짝 더 관심이 가네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사진만 봐서는 확실하게 감이 오진 않습니다만 기존 제타 건담 파츠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점을 활용해서 조합을 해갖고 이 라이트닝 제타 건담의 웨이브라이더 형태도 누군가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의 프리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